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선정해 보고요. 이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알체라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첨보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4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0일에 진입을 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47,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4.1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모멘텀이 내년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고점에서 돌파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기술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 관련된 그 섹터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뭐 이평선도 무너진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짧은 호흡으로 봐셔도 다시 한번 반등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좀 먼 호흡으로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일단은 회사의 체급 자체가 한 번 더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 같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흐름이 우호적인 상황보다는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해당 종목이 저희가 이제 진입한 당일날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 심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내년까지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짧게 봐도 괜찮고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목표가 손절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폐기물 섹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이제 오늘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의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를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좀 캐치를 해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섹터도 한 번씩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했고 어제는 교육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은 이제 위로 폐기물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련주들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폐기물 관련주를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요즘 코로나19 계속 확산세 이어가면서 지금 의료 폐기물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이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KG ETS 한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워낙 이제 단발적으로 시세 분출하는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워낙 이제 소개해드리기도 좀 애매해서 일단 KG ETS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전문 업체로 이제 코로나 순환매에서 이제 위로 폐기물 관련주로 한번 정도 시세는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와 이제 반별개로 이제 위로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태울 때마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발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주와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이제 실적주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까지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000% 가까이 이제 오르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보여준 적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 이제 순환매 입장에서 폐기물도 이제 충분히 관련된 사업으로 한번 정도 시세 분출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것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좀 실적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폐기물 자체 시장이 파이가 커졌는데 이제 수도권에 이제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메리트 타 이제 업체들과 좀 분리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실적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반영까지 된다면은 이제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KG ETS 같은 게 지금 매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 조금 유수한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매각 프리미엄까지 존재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도 잘 눌렸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크게 빠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한번 매수해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각가로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온 거죠? 매각가로는 지금 이제 협상 중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아마 협상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 그렇게 이전 저점이 26,000원대보다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5,000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워낙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의 메리트는 이제 대기업이나 기타 조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탐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당장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장점도 존재를 한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던 그런 매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조금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그 실적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이 26,000원에 찍었을 때 시적 모멘텀으로 간 거거든요. 뭐 사실 코로나 이제 특징주로서는 이제 주가 상승폭은 사실 단발적인 시세 분출에 좀 불과를 하는데 KGTS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을 타고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특징주로서 유료 폐기물이 조금 급증을 해서 매립하기가 힘들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아마 한번 정도 시세도 강하게 분출할 것 같고 모멘텀 자체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 크게 이제 예를 들어 긴 호흡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단발적인 시세 분출과 더불어 4분기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본다면 이제 매각 이슈까지 끌고 가면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좀 가격 전략도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전체 전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고점인 26,750원을 찍고 쭉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하락세는 정말 힘들죠. 사실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평선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고위등급 이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힘이 모였다는 상황인데 주가도 이게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지 않고 힘을 모으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정도 코로나19로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실적까지 같이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매각 이슈까지 가져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초가 매수가는 시초가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8,5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 매각가 아직 뭐 지금 기사에는 한 5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프리미엄까지 붙은 목표가가 지금 18,500원이다. 네, 일단은 요즘 이제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게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로 한 10%에서 15% 정도로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KGETS 현재 의료용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